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청 유통계획팀장 소동순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방송, 그리고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이곳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이는 먹거리들은 네. 다 남도장터를 빛낸 남력의 보물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야, 다 금메달들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 한국의 희한 뭐 밥심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밥맛 좋은 전남쌀 새청무, 나주의 배. 그 다음에 장성의 사과, 그 다음에 수산물로는 영광의 굴배, 또 안도의 뭐 전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로는 네. 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한우가 더 많다 그래요. 장은 산화. 네, 맞습니다. 피조개, 표고버섯, 한우. 네, 맞습니다. 아, 먹고 싶다. 네, 남도장터에는 우리 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네.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지역 대표 농축 수산물을 20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남도장터가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몇 개 품목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요수 도산 갓김치부터 시작해서 네. 25,000개 정도 농수축산물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도장터 최고입니다. 남도장터에는 남도의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기름진 토양, 네. 또 청정 바다, 그리고 농축어업인들이 정성들을 키운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맞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많이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농사 지은 것들이 바로 이 남도장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가족들의 건강 뭐 따로 챙겨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남도장터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산의 진미, 우리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수축산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전남도청에 특히 남도장터에 정말 상이란 상은 다 쏟아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가 올해 뽑은 네. 브랜드 대상, 또 오. 소비자가 선정하는 최고의 브랜드 대상. 네.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적극 행정 최우수상. 이야. 그다음에 뭐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탑10에 또 선정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지방 행정 달인에 또 선정을 네. 됐습니다. 야, 어머 좀 상 받았다는 얘기하니까 줄줄이 8개 다 얘기하셔.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남도장터라는 얘기죠. 그러죠. 네. 아, 그리고 저기 이번에 네. 우리 김정연 씨도 진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아, 뭐 제 평생 정말 처음 받아본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국민안내양 TV와 전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이 남도장터가 같이 우리가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 주셨죠? 아, 그래요? 네. 예, 남도장터가 여러분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것은 네. 농산물 판매 운동에 또 발벗고 네. 나선 또 유통 채널인 국민 안내양 TV하고 또 네. 김정연 씨도 또 일주했죠.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먹거리를 소개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복지TV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그 진면목을 지금부터 낱낱이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진면목 찾으러 가야 되니까 함께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영상 스타트!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한내양TV 가수 김정현입니다. 아, 전라남도와 저희 국민한내양TV가 손잡고 지금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생산지를 저희가 한 곳 한 곳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수 밤바다 낭만의 고장 바로 전라남도 여수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여수 해양공원인데요. 바다 있죠. 돌산대교 있죠. 위에 케이블카 있죠. 그리고 이 남자도 왔습니다. 전남도청 농식품 유통과 서동순 팀장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야, 어디 가려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아니, 오늘은 좀 분위기 좀 냈어요. 여수라 그런가? 네. 여수 오면 또 여행 차원에서 한번 분위기 한번 내봤습니다. 그거 아시죠? 오동도에서 이거 다리 걸, 이 다리 이렇게 짝다리로 가면은 애인 구합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오동도 이거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오빠. 우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탤런트. 디디디디디디 7뚜기 손영춘 씨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를 넘어서서 네. 대한민국의 홍보도우미 7등의 서정춘 인사드립니다. 야, 아니 저희가 전라남도 여수에 왔단 말이죠. 남도장터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오빠도 여수에는 자주 오셨잖아요. 아, 자주 오다 마나. 이건 여기는 뭐 안방 들어가듯이 자주 왔다 갔다. 집이 고향이 고흥이다 보니까 여기는 오게 된 이유가 또 있어. 사람 좋고 인심 좋고 물 좋고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고 구경거리 많고. 맞아.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 여수 진짜 아주 좋은 곳이야. 혜택받은 고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한 겨울에도 여기는 약간 포근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시사철 신선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관광객 특히 여행객들이 가장 손꼽히는 곳이 여수입니다. 네. 여수에는 먹을 게 엄청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전라도 음식 중에 네. 맛 하면 여수입니다. 여수? 갓김치. 그 다음에 뭐 있더라? 여기서 지금 다 보여주면 안 돼. 아, 그러죠. 좀 이따 이거 지금 저희 이동 스튜디오 뒤에는요 남도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수 먹거리가 한가득이거든요.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 안으로 이동합니다. 자, 남도에서도 정말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맛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곳, 어떤 먹거리들이 여수시에서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지. 자, 기정 내 눈을 바라봐. 네 마음이 편해져. 내 눈을 바라봐. 남도장터 소개해 줄 거야. 기정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그냥 감도는데 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나요. 내 눈앞에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흑한 여수의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기정이가요. 뻥글머리 기정이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려라. 슉. 자, 바로 여기 보시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바로 화양면의 손두부. 손두부. 자매품 콩나물도 있어요. 콩나물 빼드시지 마시고 숙주나물. 자, 그 옆에 있는 두부과자. 이 두부과자가 이 그윽한 담백한 두부로 만들었다는 바로 두부과자 있고요. 그 옆에는 김부각. 부각? 아삭. 뭐 입 가득 벌리시는 거 봐봐. 자, 그 옆에는 해풍숙. 거문도 해풍숙과 가득 이 장들이 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있고요. 자, 그 옆에는 쑥송편. 송편이 또 이게 먹기 좋게 이렇게 쏙 낱개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휴대용. 자, 그리고 여수하면 김치. 무슨 김치? 갓김치. 오마이갓. 갓김치. 오마이갓. 돌산 갓김치 쫙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밥도둑이네. 요거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자, 그렇다면 여수의 산의 진미가 이렇게 맛있는 이유. 오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엄지척하는 이유. 영양가 가득한 이유는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 다섯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네. 출발해봅니다. 첫 번째 선수, 여수 방풍 김부각을 만들고 있는 전효섭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김부각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자, 이 김부각이 왜 좋은지, 왜 몸이 좋은지, 왜 입맛을 사로잡는지는 직접 음성으로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각 홍보 들어갑니다. 레디 스타트. 네,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자랑 김부각. 김부각도 그냥 김부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나는 김부각을 들고 왔습니다. 이 김부각은 여수 금오도, 금오도 하면 방풍으로 유명합니다. 방풍은 예로부터 풍을 예방한다고 하시죠. 요즘 면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풍을 이용해서 김부각을 세상에도 없는 소리까지 만나는 김부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 야,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 직접 이건 맛을 보셔야 되죠. 형식 한번 맛을 보실랍니까? 제가 또 이름이 기정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없는 사실 말합니다. 맛을 딱 보고 기정사실 그대로 없으면 그냥 뱉어버리겠습니다. 네, 맛을 보십시오. 말하는 거 진짜 그럴 일 없겠죠? 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리까지? 소리까지? 네, 소리까지. 소리까지 잡아야 돼. 아. 소리까지. 맛이 이거, 어때? 네. 이거 과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자 뭔가? 오! 바삭바삭한 게 최고죠. 이거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린이들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요즘 김부각이란 인식이 아니고 과자로 통용되는 김부각. 그래서 금오도 방풍을 품었다 그래서 이름도 금방 품은 김부각입니다. 아~ 네, 10초 드려, 10초 드려. 10초. 몸으로 표현, 몸으로. 금방 품은 김부각입니다. 몸으로 뭐라고요? 금방 품은 김부각입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낙도장에서 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부과자를 만드는 쿠키인데요. 자, 홍보팀장 김성현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 잘생겼어! 야, 기정 씨! 안녕하세요, 1분 30초! 잘생겼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누나. 1분 30초! 아니, 1시간 전화, 줘도 돼! 전화 안 했어! 아니, 나랑 나를 본 지 얼마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잘생겼다고! 예? 안 생겼어? 그냥 예의상 그랬겠죠. 아, 예의상. 1분 30초! 아, 1분 30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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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들이 왜 이렇게 쫀쫀해! 아, 32초! 자, 두부 과자를 들고 나오신 아주 멋쟁이 우리 대표님. 준비! 네, 자, 팀장님! 네, 맛과 영양이 아주 뛰어난 차별화된 공법을 특허받은 공법으로 만든 두부과자, 쿠키와 두부과자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밥 반찬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식으로 먹기에 너무나 좋고요. 여기저기 수출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두부과자입니다. 국내산 재료로들만 지역내 농산물로 알차게 만든 저희 쿠키와 두부과자 다양한 맛도 있으니까요. 와. 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쿠키와 두부과자입니다. 아, 아까 분명히 30초였는데 맞죠? 정확히 30초. 이렇게 시간 정확히 맞추면서 자랑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럼. 이게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도장터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 이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그럼.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회사 장점들만 설명하다 보니까 네. 뭐 따로 숨길 것도 없고요. 네, 뭐 더 고칠 것도 없더라고요. 자기야, 아우 이건 팩트였어. 우리 쿠키와 두부 과자 햅섬. 햅섬이잖아. 설명하다 보니까 햇섬만이 아니라 시각자 햇섬만이 아니라 미국 SQF에서도 식품 아니야 미국 USA USA 그렇죠 USA 거기만 아니에요 USA. 저희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네. 다 설명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여수명물 쿠키와 두과자 어디에서 남도장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문 전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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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거문도 해풍숙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오셨습니다. 해풍숙 깨떡 송편을 직접 만들고 있는 남주현 조합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양복이야 양복. 오. 해풍숙. 왔네. 제가 거문도에서 보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문도에서 가져온 보물은 과연 어떤 보물인지 30초! 시간은 30초 안에 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문도에서 온 남주현이라고 합니다. 거문도는 여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깨끗한 섬입니다. 그 섬에서 자란 쑥으로 저희들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아, 송편도 있고 쑥갯떡도 있고 제가 이번에 인절미를 또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쑥 인절미는 장에도 좋고 모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검도 쑥을 많이 이용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쑥은 좋은 거야. 쑥은 시청 여러분, 남도장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공개하고요. 궁금하시면 카메라 흔들어 주세요. 궁금하세요? 감독님, 아! 아니래! 아니, 공개합니다! 짠짜잔짜잔짜잔짜잔! 이야! 쑥 인절미입니다. 어, 쑥 인절미가? 제가. 포장이 낱개 포장이네요? 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쉽게 드시겠고. 내놓으면, 녹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아, 편하게? 오, 다시 찔 필요 없이.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쑥이 장에 좋기 때문에 일주일만 먹어보면 장이 정말 건강해집니다. 그럼 방구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요? 어떤 육성이 나오냐? 그렇게 갑니다. 진짜 맛있겠다. 지금 얼었으니까 좀 얼었구나. 야, 쑥의 향기 좋다. 쑥 향기? 완전 찐땡! 찐땡 쑥이네! 이 쑥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야. 찐이가요? 네. 아, 단어도 안 넣으셨어요. 맛있다. 쑥, 쌀, 쑥, 세 가지. 오. 아니, 진짜 맛있다. 쑥 향기가 참 좋네. 그죠? 한번! 자, 쑥떡이 맛있다는 걸! 자, 홍보! 야. 몸으로? 몸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좋아요. 카메라까지 갑시다. 카메라까지 와요. 끝까지. 그대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번째, 네, 저희가 먹거리 소개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 주식회사 손두부 무농약 콩나물을 들고 나오신 한혜경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대표님! 대표님! 네. 어, 대표님! 2분 하세요. 2분 제 손이 큰데, 손이 몇 개예요, 몇 개? 자, 직접 만드신 손두부, 지금부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 대표 한혜경입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장 판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은 농산물을 같이 상생하면서 팔아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과 우리 전라남도 농산물 우리콩으로 만든 100%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와 장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별 큰 힘이 없어요. 지금은 보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바른 먹거리를 네. 저한테만 우리 지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닌가요? 빨리 얘기해봐. 좀 천천히 얘기해. 예. 그래서 헬스 시설까지 갖추어서 헬스업까지 입주까지 받았대요. 네, 그래서 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들 좋은 먹거리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제대로 열심히 농사 지은 만큼 제가 받고 판매를 하자. 네. 그렇죠? 네.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 좋은 상품을 잘 받아도 좋고 건강한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생산하신 분들은 제가 받고 팔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누이좋고 매운좋고 도랑치고 가재자고 님도 보고 뽕듣다고 마다 있으면 동전 줄 거. 그렇죠? 두부가 맛있는 거는 여기도 소금의 영향이 있어요. 아, 반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도의 해안가에서 나오는 그 소금, 신안 소금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신안 소금 좋은 게 천일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기 들어오는 천일염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청소거 길러서 만든 두부. 맛있다. 이 사랑과 청소 가득한 두부. 진짜 맛있다. 자, 거기에 돌산, 여수 돌산, 갓김치 딱 얹어가지고 마늘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아, 크다, 큼직하게. 입 찢어지겠다. 아, 들어와. 이게 유수 갓김치하고 맛. 이거 맛이 어떠냐면 저희 유수 갓김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유수 갓김치와 저희 두부 정말 궁합이 딱 맞습니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중요한 게 우리 국산콩이라는 거. 그렇지.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라는 거. 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네. 들어봐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남도장사에서 구매하시면 100% 국내산 100% 남도산. 오케이. 음식을 먹을 때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먹고 약이 될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몸에 좋은 그런 음식 남도장사에서 함께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수하면은 이거입니다. 여수하면 이거 빼놓으면 안 되겠지요? 오마이갓! 여수 돌산 갓김치 영농조합 법인이죠? 돌산 갓김치 김성원 조합장님 함께하십니다. 오마이갓! 자, 여수 갓김치. 여수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아, 일단 첫 손을 딱 뽑는데 그럼. 딱 써 있잖아요. 여수의 특산물이라고. 자, 여수 갓김치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 갓을 잘 키워서 김치를 담아 소비자 여러분께 다 맛있는 갓김치를 공급하는 대표 김성원입니다. 그리고 여수하면 돌산 갓김치. 예, 갓김치는 여 바다 앞에 보이다시피 사면이 바다요 깔 덮였습니다. 대풍을 쪼고 자라서 맛있는 향도 나고 오래오래 맛있게 저장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은 악조건 돌산이 왜 돌산입니까? 돌밭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래서 선배님 권한으로 10초도 드립니다. 돌산 갓김치는 해썹 인증을 받아서 위생적으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고 또 도지사께서 인증을 해서 도지사 인증서도 받아서 많이 많이 드십시오. 오마이갓. 다른 김치는 당분간 심은 못 먹어. 오. 근데 갓김치만큼은 네. 아무리 써도 더 이상 시지가 않아. 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야. 갓김치 맛을 니가 알아? 오마이 갓 하는 거 보니까 갓. 우리나라 예전부터 갓을 썼잖아요. 그럼. 근데 여기서 갓 하면 갓. 하느님이 갓. 네. 최고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굿? 예. 갓. 다 됐습니까? 갓. 굿. 예. 예. 많이 밝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지일관, 예,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돌산 갓김치 최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쌀농사 지을 때는 88번에 뭐 네, 농부의 네. 손길이 간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게 그 이상의 손길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예, 그래요. 그만큼 이 생산자들께서 이렇게 정성껏 갖췄다는 거는 바로 남도장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남도장터가 정말 지 좋은 것만 판다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남도장터에서는 아무거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특산물 그중에서 최고의 품질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남도장터가 네. 11월 말 기준 300억을 오. 매출 달성을 했어요. 300억? 네 맞습니다. 와. 아마 이게 우리 생산자 여러분들께서 품질 좋은 제품을 우리 남도장터에 입점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예, 소비자분들이 남도장 찾아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하면은 바로 돌산 갓김치인데 이 돌산 갓이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여수 돌산에서 자라는 갓은 아 특유의 향이 좋은 예. 향이 좋아서 네. 소문난 명물입니다. 그리고 아삭아삭 식감이 좋구나. 식감이 좋고요. 그런데다가 좋은 재료 고춧가루를 사용하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 여기에다가 짭짤한 네. 또 우리 저기 남도의 맛 이게 젓갈을 약간 좀 가미하다 보니까 목에 칼칼하고 맞아. 너무 맛있어요. 그죠? 예, 예. 우리 오빠 또 갓김치 엄청 좋아하잖아. 아 좋아하죠. 예, 가슴 서튼님 말씀대로 네. 우리가 다른 반찬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향이 있어요. 아~ 네. 그게 가시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인데 한번 먹어보는 사람은 죽어버려. 죽어도 못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쳐버려.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미쳐버려. 죽을 때까지 먹은 사람은 많아. 그러면 그냥 맞아 진짜. 나오는 것이 여수 돌산 갓김치 남도장터 070-7816-8510 이렇게 갓김치 많아. 맛있다 들어간다. 아니 무슨 갓김치가 장어처럼 네 입에 들어가냐.
아니, 진짜. 아, 장어 먹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맛있는 이 갓김치 뭐 여수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도장터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아까 그 풍쑥. 아, 네네. 바닷바람을 맞으면 쑥 향이나 뭐 이런 맛이 더 좋은가요? 아, 검은도는 완전히 쑥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아, 옛날에 뭐, 옛날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검은도에서 해풍을 보고 자라는 그 쑥이 최고라는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네, 다이어트 되죠. 비타민 C 있죠. 네. 소화 잘 되죠. 아, 밥맛 없을 때 쑥 하나만 쑥떡 하나만 먹어도 해결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올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됐으니까 감기 예방 차원에서 맞네. 검은도 해풍 쑥 떡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요 방풍나물을 이용한 김부각. 아, 이 네네. 방풍나물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나물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기 구모도에서 생산된 이 방풍으로. 예예예, 방구로 만든 네, 김부각. 이거 순천의 그 제일대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접목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맛이 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도지사님이 품질 인증한 게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한번 맛을 한번 좀 보시고. 소리가 살아있네. 맛이 어때요, 오빠? 이게 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네. 꼭 내 입에 맞춰놓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이? 자체 바삭 그 간이. 아. 간이 짜지도 않고 참 잘 됐네요. 아, 진짜로. 진짜. 네. 아, 저도 사실 먹었는데 이게 아주 바삭한 그 식감으로 아,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먹으면 정말 좋겠다. 순간 근데 이걸 김인데 이걸 되게 바삭바삭 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그거 이제 노하우 기술이죠. 다 밝히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여기 우리 여수 거요. 밝혀줘야지. 아니야, 이거 엄청 먹어봐, 잡숴봐. 그거 입으로 아셔야지. 자,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두부과자. 이 두부과자도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예전에 이거 좀 어느 지역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 와서 맛을 보니까 확실히 기술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연구만 했겠어요. 그럼. 네네네. 참 맛있네요. 아우, 간식을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예, 오늘 날 것 없이 남녀노소 먹어도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요거 드시고 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건강 과자 두부 과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쑥개떡 남도장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70-7816-8510 남도장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콩나물과 두부. 근데 이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가 굉장히 착한 기업이네요. 아,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네. 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예. 안전하게 이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콩은 지금의 이제 무농약 인증으로 제품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은 생산되는 햅쌉시설에서 이게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이렇게 안심하고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아, 좋다. 근데 진짜 그 무농약이라고 표시되어 있으신데 네. 우리 한 가정에 가장 많이 드시는 것들이 콩나물, 계란 이런 것만 있잖아요. 두부, 진짜 그것만, 예,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남도 이 장터 안에서 예, 이제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서울에서 네. 뭐 다른 분 같은 걸 의심하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고 좀 많이 해주세요. 남도 장터. 네. 저는 진짜 이번에 여수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식탁에서 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부, 네. 콩나물, 달걀, 김부각 이건 없으면은 못 사는 우리의 필수 먹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전라남도가 인증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전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남도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기자와 우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여수였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지 궁금해요. 자, 네, 전라남도와 국민의 대학TV 김정현 씨가 함께하는 건강한 한국대 밥상, 남도 밥상 다음 목적지는 바로 함평. 맞습니다. 자, 저희 전라남도 여수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장소인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